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동전과 지폐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역사인 문학 처세술에 관한 영상도 함께 제작하여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200년 거란 제국 고려를 침공한 거란 제국의 멸망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현재 러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중국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거란이 됩니다. 이는 중화민국의 러시아 명칭은 직접 번역을 해보자면 거란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현재까지도 중국을 키타안이라고 부르고 중국인을 키타에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히라범 있고 영어에서도 모두 중국을 거란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무슬림 문헌에서도 북중국을 일컬어 거란 즉 키타 또는 키아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롬비아가 항해한 목적도 바로 전설 중에 거란국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거란은 계속 중국을 통칭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거란은 고대 중원의 대명사였으니 당시 거란족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란이 중원을 통칭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바로 요금 양대에 걸친 민족 융합으로 인하여 거란은 이미 화북의 주요한 민족인 거란 한족, 여진 발해 등을 합친 이름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거란족은 이미 일찍이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거란의 영향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아직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시도 우띠네 집사에서는 중국을 북중국 남중국으로 나누어 북중국 기타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친마친이라 기록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아마도 유럽의 중국이 키타이로 알려진 것은 바로 몽골 제국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몽골 제국이 중국을 점령할 때 북중국 즉 중원 지역은 거란에서 금으로 넘어가 있었고 또한 몽골의 뿌리는 동호이고 동호에서 거란으로 거란에서 분가한 시리에서 몽골의 징기스칸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진과는 관계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란 왕족 출신의 야율초제 징기스칸을 도와 금나라를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몽골 시대에 북중국을 키타이라고 널리 불렸으므로 그 영향을 받은 러시아 당시 역시 몽골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중국을 몽골인들의 습관대로 키타이로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 중국을 방문했던 마르코폴로도 중국을 키타이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의 중국 발음은 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중국어 교재를 노걸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걸대가 중국을 의미하는데 걸대의 중국 발음이 치타이로 바로 거란이라는 뜻입니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을 걸대라고 불렀으니 바로 거란이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여러 민족이 수천 년간 융합을 하여 형성됩니다. 이 수천 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중에서 일찍이 한민족이 흥기하였다가 신비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거란족입니다. 거란의 원래 뜻은 빈철 즉 견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200여 년 동안 만리장성 내외를 넘나들며 황하의 물로 말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처럼 일세를 풍미했던 민족이 명나라 이후 집단적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22년 벨기에의 한 전도사가 중국 내몽고에서 도굴로 텅 빈 900여 년 전에 거란 묘에서 아주 기괴한 석비를 발견했는데 문자 보호와 비슷한 괴상한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들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 문자가 공개된 후 일시간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고 각자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여 이들 보호가 거란 문자일까 라는 것이고 이는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거란인들은 요를 건립한 후 확실하게 거란 문자를 창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란 문자는 일찍이 700여 년 전에 실전되어 후세인들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와 고문자 학자는 고증을 거쳐 이 비문이 바로 일찍이 사라진 거란 문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결론이 나오자 사라진 민족인 거란 민족은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란 기원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한 남자가 백마를 타고 황하에서 지금의 시라무렌강을 건너왔고 그리고 또 한 여자가 검은 소를 타고 상하 그러니까 지금의 요하강을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만나서 결혼을 하고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여덟 아들은 각각 번성하여 여덟 부락이 되고 점차 발전하여 거란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란의 신화 전설입니다. 그러나 위서의 기록에 의하면 1400여 년 전에 거란은 중국 북방에 이미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전투력이 강하고 용감했으며 부락 수령인 야유라보기가 거란 각부락을 통일하고 916년에 거란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947년에는 요로 국호를 바꿉니다. 요나라는 가장 강성했던 때는 중국 북부를 모두 장악합니다. 강역은 북으로는 외흥안령 바이카호까지였으며 동으로는 사할린 섬까지였고 서로는 알타이 산까지였고 남으로는 하북과 산서 북부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거란 왕조는 중원 북부에서 200년간 존속을 하였으며 송나라와 남북 대치 국면을 형성합니다. 거의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유명한 양가장은 바로 천여 년 전에 송나라 군대가 양가장의 거란 군대와 격전을 벌린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원 지구에서 서역으로 통하는 비단길로 막혀 있었고 따라서 많은 서방 국가들은 전체 중원이 거란의 통치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란은 전 중원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이에 마르코폴로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서방의 동방을 소개할 때 중원 대륙을 거란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슬라브어 국가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거란이라 칭합니다. 하여 거란 민족은 강대한 군사대국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찬란한 문화도 창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황하 이북에서 보존된 절과 탑은 웅장하고 천년의 비바람에도 끄덕없이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산서성 응연의 석가탑은 현재 전 세계에서 보존된 가장 오래된 목조 구조의 탑 건물입니다. 하여 이 석가탑은 1000년 동안 여러 차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처럼 훌륭한 문화를 창조한 민족이라면 분명히 상당한 경제적인 기반과 뛰어난 공사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란 왕조가 여러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여 중원 한족은 물론 서토의 이슬람인 등 여러 인재들을 많이 흡수한 것 외에 당시 송나라와 교류를 통하여 선진적인 생산 기술도 취득했습니다. 거란 민족은 확실히 중국 북방에서 번화한 한 시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대한 민족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거란 민족의 쇠망은 거란 왕조 멸망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거란 왕조의 멸망은 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요나라와 북송이 160여 년간 대치했는데 최종적으로 요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일찍이 거란에 복속해 있던 바로 여진인이었습니다. 이는 완한 아골타가 이끄는 여진은 요나라 강역 내에서 성과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115년에 금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때를 풍미했던 거란 왕조를 대체한 것입니다. 하여 망국의 일부 거란인들은 왕족인 야유 대석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 중국 신강과 중앙아시아의 서역, 즉 카라키타이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제국도 한때 흥성했지만 결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멸망합니다 하여 거란의 자녀 세력은 다시 서쪽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이란 나무의 키르만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이슬람화되었으며 오래지 않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거란은 민족으로서 왜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이고 거란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이며 실종된 민족을 찾는 것은 역사의 수수께끼가 됐던 것입니다. 중국 25사 중 중국 기록에 따르면 요나라가 멸망한 이후 최소한 두 계통의 라인들은 중원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은 거란의 마지막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일부분은 요나라 남부에 거주하던 거란인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살던 거란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황화 유역에서 계속 출토되는 문물을 보면 거란인이 여진인들에게 항복을 하고 일부는 원래 거란의 발상지로 되돌아갔고 일부는 북방의 다른 민족과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금나라 통치 기간 동안 거란인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몽골족이 흥기하자 거란인들은 속속 몽골에 귀의하여 칭기스칸의 힘을 빌어 거란 민족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원나라 초기까지는 거란인들의 세력이 여전히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백만 거란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인데 이를 사학계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 첫째 가능성은 거란의 발상지에 거주하던 거란인들이 점차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고 다른 민족에 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가능성은 대부분 막부 거란인들이 서쪽의 이른 키르만 지역으로 가서 완전히 이슬람화되어 다른 민족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능성은 금나라와 몽골의 전쟁이 일어나자 일부 거란인들은 몽골에 귀부하여 몽골 군대를 따라 정복 전쟁에 참가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이런 몇 가지 가능성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거란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민족의 융합이 되었거나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버전은 거란 민족이 아직 다른 민족에 융합되지 않고 여전히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대응 알령 눈간과 후룬 베이얼 초원이 만나는 곳에 살고 있는 다우로 족이 바로 거란족의 후예라는 설입니다. 이 다우로의 뜻은 원래 지방이라는 것인데 바로 고향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수년 동안 이 다우로인들은 이곳에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라 그런데 왜 그들은 고향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인데 이 다우로인들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문자가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들은 그저 말로 전해지는 역사밖에는 청나라 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거란족과 다우르족 간의 생산 생활 습속 종교 언어 역사 등의 측면에서 비교 연구를 하여 다우르는 거란의 전통을 가장 많이 승계한 민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간접적인 증거라는 것인데 정설이 되려면 아직도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운남 지역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인데 이 주장의 근거는 운남성 시전연에는 여전히 자기 조상묘의 거란 문자를 사용하는 특수한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본인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남성 시전연 유황향의 한 사당에는 위에 야율이라는 글이 새겨진 편액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들에 따르면 이것은 그들의 선조 아소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거란의 후예라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상으로 확실히 기록이 있습니다. 아소로는 몽골에 의탁한 거란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의 선조는 일찍이 서남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들 본인이 아소로의 후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막북과 운남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중국 학술계에서 이들을 거란의 후예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봉조 교수는 DNA 기술을 이용하여 이 천고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전문가들은 먼저 사천 낙산에서 거란 여자 시신의 손목뼈를 얻고 또한 내몽고 자치주 적봉에서 묘지로 증명된 거란인의 이빨과 두개골을 취하고 운남 보산시전 등지에서 본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내몽고 자치주 모리다기와 기타 몇 개 기에 있는 다우르족과 옹커 몽골 한족 등의 혈액 샘플도 채취했습니다. 이 추출된 DNA 비교를 해보니 다우르족이 거란과 가장 가까운 유전 관계가 있어 거란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남의 본인은 다우르와 유사한 북의 기원을 지니고 있어 몽골 군대 내 거란 관병의 후예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 검사의 최대 난점은 실험에서 얻고 분석한 고대 거란 DNA가 확실하고 고DNA이며 오염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생물 유전에서 유기물은 장기간 분해되면서 거의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유한한 DNA 복제 정식을 거쳐 오염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번 분자 고고 실험은 음향성 대비에 따라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엄격하게 네안데르탈인 분자 고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실 이번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증명된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민족의 원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란족은 1000년 동안 조계혼을 해왔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거란인은 현재 55개 소수 민족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